이번 시간에는 이제 신축년 호랑이띠 운세를 알아볼 건데요. 나이별 운세를 이제 선생님과 같이 알아볼게요. 호랑이는 나예요. 한마디로 내가 주체가 돼서 그다음에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를 좋아하고 강하죠. 띠에서도 느끼는 거지만 호랑이 강해요. 동물의 왕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우두머리를 하는 거를 즐겨 해요. 그리고 뭔가 남들이 자기를 이렇게 봐주는 거, 남들한테 보여지는 거, 그 다음에 남들한테 베풀면서 느끼는 희열, 이런 것도 많이들 갖고 있고, 인정은 많아요. 친구도 많고. 단지 이제 그게 극과 극을 달린다는 거지. 올해 같은 경우에 호랑이 띠들 바쁠 거예요. 바쁜데, 2019년, 20년, 그때 해왔던 일들이 20년에 활성화가 됐다고 치면 21년도에도 그 기운은 계속 이어져 가요. 내가 보는 점으로는 이어져 가니까 하는 일을 조금 더 확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물론 시국이 이러니까 확대한다는 거 좀 무리가 많이 있겠다 생각을 하시겠지만 확대를 한다기보다도 현재에 유지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게 보여지고 유지하는 게 최선의 길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거기에 자녀들 결혼을 시키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중하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오래 안 해도 되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미뤄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보는 거는 그렇고 36세 병인생 올해 문서 이동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뭐 시국이 좋지 않다 뭐 이런 거를 떠나서 내가 받는 운에 들어오는 그 기류를 타는 거는 운에 들어오는 문서기 때문에 그 문서 잡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갑인생들 지금 있는 직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올해 호랑이띠들이 이동 변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리 변동이 있어요. 자리 변동이 있어서 내가 앉은 자리가 바뀐다 그래. 좋든 나쁘든 그 자리가 변동이 있어야 내가 내년에 들어오는 아웃수 넘기는데 도움이 되니까 자리 변동이 있는 걸로 보여져요. 자손간에도 좋은 소리가 나겠네요. 애들이 어디 가서 공부 잘해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자손들이 어디 가서 상 타왔다고 그러고 잘 됐다고 그러고 그러면 세상에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지. 그치. 60세 이민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 조심하셔야 돼. 나이도 나이지만 체력 떨어지는 거 정말 신경 쓰셔야 되고 옛날부터 있었던 병증이라고 하더라도 예사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정말 큰 코 다친다 소리가 나와요. 대신에 돈을 만질 수 있다. 돈을 좀 만질 수 있다. 나 그렇게 보여지고 내가 뭔가 집을 바꾸든 뭐 차를 바꾸든 아니면 직장을 바꾸든 그런 인동 변동이 있으면 어쨌든 액땜한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길에 따라서 같이 건강수나 몸수나 그다음에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타격을 받겠다 보여져요. 이왕이면 자리를 이동 변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리 이동 변동이 그렇게 나한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동 변동을 조금 자중하셨으면 좋겠다 해. 내가 보는 점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호랑이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이 나쁘게 흐르지 않는다. 좀 좋은 운 쪽으로 움직인다. 대신에 자기가 계획했던 것보다 어느 정도 다르게 결과가 나타나면 그거를 좀 못 참아하는 경향이 많아.